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34년째 에이스 에베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꾸밀 때는 최대한 자연을 닮은 것들로 인테리어를 채워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침실에는 마이옴 스툴을 놔뒀어요. 곡선과 형태가 창밖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게요. 3층은 자연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최대한 비어져 있는 공간에서 창밖 풍경과 저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기존에 주로 구매했던 클래식 가구보다는 트렌디하지만 가볍지 않은 디자이너만의 철학과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겨있는 하이엔드 가구들로 채웠어요. 손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2층 공간에는 닥스터 라고스 테이블 위에 소품들을 배치해서 트렌디하고 화려한 느낌을 줬고, 창문 옆 서재 겸 대화 공간에는 이카로 테이블로 모던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일이 바쁘다 보니 제 테이스트에 맞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큐레이션 해놓은 에이스 에비뉴를 자주 찾게 되죠. 큐레이션도 큐레이션이지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담당 매니저님이 따로 공부하시고 소믈리에처럼 가구를 추천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집이 캠퍼스라면 가구는 물감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가면 점점 화풍이 바뀌는 것처럼 조금 다른 터치만으로 나를 트렌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에게 가구는 그런 것입니다.